2승 1무가 됐고요. 그렇다면 이분이 분위기를 바꿔줘야 됩니다. 제발. 이번 주자는 무르는 미모로 탑석을 다 꺾고 뒤집을 남자. 오. 황금 기사단의 단장 박서진. 아, 박서진 나오는군요. 네, 박서진 단장 지목할 수 있습니다. 나상도 시원하게 이기는 게임 가요. 이기는 게임 꼴찌클럽 보자. 꼴찌클럽 알바 보자. 자 보자. 저는 네 저는 나상도 형 뒤에 나상. 있는 성원이랑 하겠습니다. 아, 나상도 뒤에 있는 성원이 하겠대. 잠깐 나상도 무릎을 왜 꿇어요? 아 어, 나상도 뒤에 있는 성원이 하겠대. 무릎을 너무 쉽게 꿇었어. 자 그러면 박성원 군 나와주세요. 자 성원 나와요. 야 아니 나상도 하지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성원이를 왜 괴롭힙니까? 일단 성원이랑 했을 때 네. 제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거든요. 아 그런가요?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기 완두콩을 확 그냥 집을 짜자고요. 아, 네, 완전히 집 짜버리자고. 아, 이번에 꼭 가져와야 된다 이번 판. 네. 초포입니다. 초코스박. 어, 우리 성원군이 요즘 박서진 씨 때문에 잠을 도통 못 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. 컨디션 난조. 어머 아, 잠을 네. 잘 자야지 아, 키가 크는데. 왜요? 서진이 형이 정말 너무 질 때마다 놀려갖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그 모습이 막 이러는 모습이 막 이러는 모습이 네가 더 많이 하구만. 아까 전에도 막 같이 기다려 예 우리 저 중학생 동생한테 지지도 않아요. 예. 자 그러면 선곡 확인합니다. 선곡 오. 박성원 군 어떤 노래입니까? 서진이 형이 저기 저 먼 곳으로 이렇게 떠나보내기 위하고 또 그러고 까맣게 잊어버리라고 이제 아득히 먼 곳 이승재 선생님의 아, 아득히 먼 곳 준비했습니다. 어, 세네 선곡이. 자 그러면 어떤 노래 준비했을까요? 저는 오늘 완두콩을 꼭 이기고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스터 로또를 한 것 같습니다. 주현미 선배님의 대왕의 길을 선곡했습니다. 대목 좋다. 박서진 씨부터 시작합니다. 내가 왕의 길이가. 아... 서진이 형 안녕. 화사 가는 길에 걸음마다 눈물이 터냐. 기다려도 오질 않는 정든님 찾아가는 길. 해가 뜨면 꽃이 피고 달이 뜨면 꽃이 듯이 사랑도 한때더라 미움도 한때더라 후기도 소용없고 영화도 간 곳 없네. 인생은 이슬같이 바람같이 사라지는 너. 인가시 그 길은 걸음마다 슬픔이 더냐. 세월보다 앞서가신 정든님 찾아간 길. 살아온 날 돌아보니 이다지도 짧은 것을 사랑도 한때더라 행복도 한때더라 명예에도 소용없고 청춘
길도 간 곳 없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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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을 쓰다같이 바람같이 사라지는 너. 대왕의 길 백이야. 박서진 단장 100점. 자, 100점 나오나요? 100점. 박서진 100점. 몇 점입니까? 박서진 98. 98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쾅쾅쾅. 네, 박성원 여기서 뒤집으면 대박이에요. 아득히 먼 곳으로 음악 주세요. 보인다. 찬바람 비껴 불어 이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. 먹구름 흐트러져 휘도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. 아,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 있어 밤을 지새고.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 저녁 노을 내리는 곳에 사랑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오. 호숫가 푸른 숲속 아늑한 곳에 난 이미 머무는 것도 아니라오.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한 이내 맘에 눈물 적시네. 아,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 있어 밤을 지새고.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한 이내 맘에 눈물 적시네. 박성원 이번에 한번 이길 수 있을까요? 잘했어 잘했어. 97 박서진 98. 제발 박서진 제발 이겨야 된다. 제발, 이러면 제발 100점! 아, 100점입니다 세미야. 내가 말했지. 아, 네가 더 넣어. 아, 이제 우리 팀이 잠 못 자겠네. 그냥 말 안 된다. 말 안 된다. 한우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. 100점 나왔습니다. 100점 나왔습니다.